자산만 컨설팅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환경에도 컨설팅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제가 이 부스에 나와 있습니다. 수 엔지니어링 앤 컨설팅의 안세영 대표님 만나뵙고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 엔지니어링 앤 컨설팅 기업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그 수 엔지니어링 앤 컨설팅은 그 글자 그대로 수는 물 숫자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엔지니어링 그리고 컨설팅을 공급하는 그러한 업체로 물 분야에서 물이 오염됐을 때 그리고 처리시설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그때 엔지니어링 기술과 컨설팅을 공급하고 있는 그러한 업체입니다. 그럼 이번 엑스포에서는 어떤 제품을 선보여 주실 건가요? 소개해 드릴 제품은 네. 여기 보시는 바처럼 마이크로캣이고요. 네. 이 마이크로캣은 미국 바이오사이언스에서 그 제조를 한 그러한 네. 아주 효율이 높은 그러한 미생물 제제입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 이 제품이 다른 기업 제품과 갖는 차별성은 뭐가 있을까요? 기존의 미생물 제제들은 어떠한 네. 그 분석 없이 그냥 그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투입돼 왔기 때문에 네. 그렇게 큰 효과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저희는 그 미생물 제제와 컨설팅을 동시에 이렇게 수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은 마치 그 병원에서 네. 의사들이 일반 사람을 진료를 할 때 네. 어떤 피검사를 한다거나 조직검사를 하고 그리고 그걸 분석해서 이 병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걸 갖다가 정확하게 그 결과를 원인 인과관계를 뽑아내서 네. 그래서 어떤 약품을 이제 처방하는 그러한 방법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네, 저희도 이와 마찬가지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라든지 네. 아니면 공정 모델링을 통해서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그 마이크로캣 제품 즉 한 60가지 제품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적절한 그러한 제품을 선택해서 그 문제가 발생되는 그러한 부분에 적용을 하는 것이 타 업체와 그 큰 차별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제품은 어느 분야에서 사용해야 좋을까요? 예, 마이크로캣 제품은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수처리 시설, 폐수처리 시설, 네. 그다음에 정수처리 시설, 그다음에 토양 보건, 뭐 골프장, 네. 그리고 가축 분뇨 처리, 네. 그리고 기름 유출이 되는 그러한 그 정유 회사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회사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기업의 향후 계획 들어볼게요. 저희는 그 최적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적화를 하면은 그 비용을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인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과 같이 우리 그 60여종의 그런 마이크로캣 제품이 네. 적재적소에 널리 사용이 돼서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데 일익을 담당하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기대 많이 해보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